고등학교 혹은 대학교에서 미적분 계산공식을 배우면서 의문스러웠지만 그냥 지나쳐버린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? 알고 보면 쉬운 미적분 이론 본 강좌에서는 이와 같이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. 저는 포항공과대학교 수학과에서 3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온 최윤성 교수입니다. 뉴턴과 라이브니츠가 개발한 미적분의 공식을 활용하여 물리적 현상 혹은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수치적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이번 강좌에서 미적분의 계산 공식보다는 이 공식을 만드는 데 필요한 현대수학의 기본 개념을 자세히 소개할까 합니다. 즉, 극한성, 연속성, 미분 및 적분의 개념과 이와 관련한 함수의 좋은 성질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.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인류 최고의 창작품인 실수라는 수의 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공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초등학생도 자연스럽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1에 무한히 다가가는 순환소수 0.9999가 왜 1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. 흥미로운 큰 개념 위주로 차근차근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미적분을 공부했거나 배우고 싶은 대학생 혹은 수학적 개념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과 일반인들도 이 강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대에 미적분의 계산공식을 단순히 활용하는 것은 결코 계산기를 따라가지 못하며 미래에는 계산공식을 학습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. 미적분을 개발할 수 있었던 현대수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추상적 사고력을 개발하고 창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